우리가 일을 해도 아까 그랬죠. 10분이다. 이게 뭐 모든 조상을 다 불러서 다 닦을 수는 없어. 저도 제 주위가 그래요. 우리 누나는 거주인데 우리 누나는 또 10명 다 닦자 주위인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떤 주위? 이 지금 제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급하신 분, 큰 힘들게 하시는 분. 악당들, 빌런 최고 이런 네네. 맞아요. 그런 그건 저도 분들을 맹으로 동감합니다,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사람이면 선생님. 우리 누나 생각이 맞아요. 한번할 거니까 다 닦아줘야 되는데 본인은 앞으로 이제 닦아갈 사람이잖아.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10명을 닦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급한 거 분들만. 분들 먼저 불을 꺼놓고 네. 나머지 분들은 맞아요, 레벨 맞습니다.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3이 있으면 레벨 1을 먼저 닦아내야 되는 제일 악당들. 그 다음에 2, 3은 천천히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닦을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런데 왜 선생들이 이렇게 안 하느냐? 기도하면 힘들거든. 돈안 되거든.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 보면 저희는 기도 가서 애들을 많이 닦아오는 네, 그리고 쪽이에요. 기도 가셔도 다 신실어주시고 다 놀리시더라고요.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 말로만 듣던 물안 그르게도 신이 오시고, 이거 안 들어도 신은 온다. 그거를 정말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조상이 들닦였다고 말한 부분이고 닦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재밌는 거 하나 아, 얘기해 머리가 줄까요? 빙빙 돌았어. 진짜 힘들어. 닦인 분들도 제일 처음에 오실 때는 그 네. 아픈 표적을 줘요. 예를 들어서 네네. 아버지가 장군으로 왔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올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조상 구할 때 아버지가 안 닦였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닦아주잖아요. 뭐 속이 쓰린다던가 아까처럼 막 그러시고. 장군이 됐는데 또 그대로 와요. 그럼 자, 저희 큰아버지가 오시면 또 똑같이 머리 맞아요. 뒷골이 땡기고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를 알릴 방법이 그것밖에 없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내 제자가 어느 정도, 아, 아빠 왔네, 아, 큰아버지 왔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흔적을 없애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닦았는데 왜 아버지가 오면 머리가 아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니야, 제대로 닦여서 다른 분이야. 또 이래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주먹구구식의 선생님들도 많고요. 천지 제자들도 빽깔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드는 제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데 근데 이거를 그건 그래, 그런 것 처음부터 같아요. 모순이라고 제자한테 얘기를 하고 가면 될걸 숨기기 급급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분, 엎어진 그분도 저한테, 너 무당 맞아. 너 무당 팔자 맞아. 너 무당 맞다니까? 그게 맞는데 왜 감흥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신이니까 네가 감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저는 감흥,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는 제가 죽겠고, 살려고 했고, 저도 제 가족이 있잖아요. 다 뭐, 살려고 간 건데, 저도 힘들어서 가는 건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무당은 맞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성당 다니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장사나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저를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해주시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감흥이 안 되니까 선생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런 거를 의뢰를 했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저 혼자 그냥 어디 가서 산에 가서 합장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그냥 신 받으면 되죠. 저 스스로 그냥. 그랬더니 당신은 그렇게는 못 한다고 들어. 자기도 자기 신아버지한테 이렇게 신고 됐을 때 자기도 감흥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너네 신이 니한테 감흥이 안 되는 건 너의 문제지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약간의 선생님 주먹구구식 나는 네네. 되는데 너는 왜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 너는 그 신은 또 제자는 문제를 맞다고 그러고. 해결을 그러니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당이 된다고 똑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아까 알겠어요. 잠시 그 신엄마 될 네. 분 그분이 어찌 보면 솔직한 건데 무당 중에서 저는 구분 못해요. 구선 딴데 가서 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야 돼. 네네. 왜? 가끔 숨은 대신이다. 니는 못 불려 먹는다. 이런 말을 네네. 하죠. 네네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분 그런 신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신은 맞는데 못 불려 먹는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점사만 봐야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네, 번듯하게 그거는, 그것도 얘기 차려놓고 들어봤어요. 기도만 해서 내몸 건강, 우리 새끼들 건강, 네네. 내 집안의 평온, 이것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건 틀린 거는 저도 그런데 들어봤어요. 선생들의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 애동들의 편견 아닌 편견,
아니 무당되는데 구분 못하면 그게 무슨 무당이야? 돈벌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야. 내 사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내가 신한테 빌고 신한테 닦고 살아야 되는 사주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직업이 돼버렸어. 네네 맞아. 물론 직업은 맞는데 돈이 메인이 돼버렸다. 그렇죠. 신은 올 때 돈 벌어주러 안 왔거든. 맞아. 목적이 있어서 왔거든. 내 새끼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 새끼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딴 거 안 봐요. 네, 저도 그거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 벌어지느냐? 내 신의 말을 내가 잘 따르고 있을 때 저절로 돈이 들어와요. 맞아요. 왜? 처음에는 자, 일어나. 예. 자, 씻고. 예. 기도해. 예. 그렇게 할머니 말을 잘 듣고 그냥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다가 그 사람 보고 이 말 해줘라. 예. 어 아줌마 내가 미친이라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아줌마 이거 조심하고 이거 조심하래 우리 신이. 네네. 그럼 그냥 가. 근데 이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온단 말이야. 이런 식이야. 맞아요. 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오는데 요즘은 선생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돈을 따라 다 그 다 유튜브 찍으래요. 그래서 다 근데 다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또 신령님이 해준 말이 하나가 있는 게 항상 이 세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빛과 어둠이 반드시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모든 게 있고 저는 유튜브를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렇긴 한데 너무 아닌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인연 된 거는 전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죄송한데 선생님이 뭐 저기가 낫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도 유튜브 찾아갔고 뭐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그 유튜브에 이거 많이 본 분들은 저분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정말로 선생님이 저기 하시라는 게 아니 실력이 없거나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멘트들도 막 세잖아요. 막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가봤어요. 그 어머니 될 분은 그렇게 처음 그렇게 해서 그냥 너무 제가 3년 동안 저기 갖고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돈이 모아지질 않아서 제가 대출까지 받아갖고 대출이 어떻게 딱 돼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꿈도 또 그렇게 꿨었어요. 날짜를 잡고 잡으려고 했고 또 잡으니까 또 어디서 꿈에서 방울도 가져오고 오반기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옷을 입었는데 이제 신복은 아니고 약간 드레스더라고요. 약간 선녀복 같은 그걸 누가 또 입혀줘서 그거 입고 그냥 그렇게는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는 진짜 때가 맞아서 정말 가긴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선생님 말처럼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좋은 분 찾아가기가 이렇게 너무 막 제자들이 이제 일반인 상태에서 말만 제자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일반인이잖아요. 판가름이 안 되니까 선생님 좀 괜찮으실까? 선생님은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 다니면 이렇게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수히 많을 거고. 좋은 선생님 찾으려면은 계속 근데 저도 유튜브를 보고 막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보지 말자 하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제 주위에 뭐 이것만 보러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듣는 것도 이야기 중에 진지한 이야기 중에 죄송해요. 아니 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쫙 쳐다봤죠. 네. 우리 애기가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웃겨서 네. 반반 치킨이래. 아 뭐 무슨 말씀 신 반 허주 반 그러니까 뚜껑은 열었는데 그 뚜껑을 완전히 확 연 것도 아니고 네. 열었다가 대충 닫았는데 또 완전히 또 닫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왜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네. 음식이 뭐 상하죠. 딱 그 현상이라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네가 그 마지막에 신음마가 될 분 네네. 그게 작년이었죠. 네 바로 작년이었죠. 네가 지금 그건 알죠. 올해 삼재라는 거 네네. 마지막 삼재. 네네네. 삼재 때 죽을 겁이었거든. 네. 쉽게 말하면 작년에요? 아 네. 이제 이번 삼재 때 되게 힘들 운이었단 말이에요. 네. 올해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그쵸, 재작년부터. 3년 동안, 그쵸. 들어오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네네네. 그 삼재 때 어찌 보면 이제 신이 살리기 위해. 네. 그래서 그 꿈에서 주고 제대로 신은 왔어. 네. 그래서 타이밍은 맞았는데 이제 인연이
부족이 있던데. 그 신선생이랑 있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간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은 해요. 어떤 말? 앞으로 빌든 빌든 그 빈 공덕은 어디 안 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반은 지금 살아 있어. 네. 반은 지금 근데, 몸이 힘들고 수시로 뭐가 이상해 네.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 반도 저는 힘들어요. 이러다가 언제 한쪽으로 딱 기울면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저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또 하긴 또 이렇게 닦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걸 아시니까 네. 이렇게 할머니가 서둘러서 움직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뵙고 지금 처음에 그러면 뭘 하면 될지 뭘 진행을 하면 될지 그러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삼산을 어디 어디 돌았어요? 위쪽으로 돌았죠? 아래쪽으로? 아니 일단은 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긴 한데 아무도 살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선앙당 나무? 네, 거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진도 뽕할머니 그 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야? 지금 입에서 제 그 진도 뽕할머니.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갖고 뭐 절해라 그래갖고 절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태백산, 그 다음에 서울의 그 민비선당인가? 민비선당인가 그 한강 밑에 있는 네 거기. 그러고 하루 쉬고 그 다다음 날 이제 인천의 굿당 원래 그 잡고 하시는데 거기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도 삼선 돌면서도 아무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태백산에선가 그 뭐 오래된 신장대라고 해서 잡으라고 해갖고 그거 한번 잡고 근데 그것도 뭐 그게 네가 본 게 뭐 그러니까 귀신일지도 모른다. 귀신의 모습을 한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거 잡으라는 신장대 잡고 이제 막 이렇게 전기처럼 이렇게 막 따뜻해지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러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 감고 있었는데 그냥 할아버지 도포 입은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그냥 옆에 그냥 막 한글로 써져 있는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저기 종이 같은 거 한지 같은 거 그냥 아주 흐리하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본 게 그거긴 한데 그게 진짜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뭐 그냥 허주인지도 모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고 느낀 건 그것뿐이었고 신고 타는 날은 새벽 3시까지 뭐 뛰고 앉고 뭐 별걸 다 했는데도 찌릿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진짜 없었어요. 지금 신굿을 조금 성급했다는 말이 나오거든. 네. 선화당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 어찌 보면 그때 꿈을 꾸기는 했는데. 네, 꿈은 꿨거든요. 대부분 꿈을 꿨다고 아 얘가 물이 익었다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살려야 되겠다는 네네네네.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니를 같이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시작은 된 게 맞는데 설 익은 상황에서 따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나서도 몸이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아픈 사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내일 하시는 분?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오늘 내일은 아닌데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지금 당뇨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프신 분? 왜 내가 네, 그러냐면 콧사이어가 나간다 이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집 쪽으로요? 그렇죠. 조씨 집 쪽으로? 누가 또 가실 분이 있겠구나. 그 말은 한 제가 두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김씨 집이라고 하셔가지고 김씨 집은 제가 없는데 물론 이제 아프셔서 가지는 않으시니까 뭐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 집 쪽으로는 작은 아버지 한 분 계세요. 아픈 분이요? 아파요. 저는 느낀 걸 아픈 아주 많이 아픈. 그러니까 그냥 막 어디가 이렇게 뭐 막 그 어디가 못 써서가 아니라 저희처럼 막 이런 지기 같은 것처럼 막 좀 제가 듣기로는 그 작은 아버님도 박수무당 그거 하셨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키워준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두 분 다 안 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동안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으시고 그 차라리 누가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러시고 또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서부터 다 이렇게 빨리빨리 자식들 보내시고 할머니를 느끼면 할머니가 아까도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 화병? 화병도 있는 데다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라는 거 네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그러셨어요. 죽지 못해 살고 매일매일이 한숨 맞아요. 진짜 내 팔자는 왜 이렇노? 내 새끼들은 왜 이렇노? 그런데 할머니는 또 빌었어 신한테. 네 맞아요. 그래도 울떠놓고. 살아달라 그래도 네, 살려달라고 맞아요. 울떠놓고 맨날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신이 살려주겠지 맞아요. 도와주겠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인간이다 보니 신도 원망스럽더라 했다가 맞아요. 그래도 신령님 살려주세요 네네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맞아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셨어요. 70한 중후반 되셨을 때는 받을 걸. 왜냐면 할머니 시대 때에는 이제 자식들 무당 자식이라는 소리 안 돼.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그 엄청 젤라또라는 지역 버티셨다고 자체가 그러시더라고. 폐쇄적이고 믿으면서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용하면 아이고 선생님 하는데 우죽잖으면 되게 무시하는 집안, 선무당이다 선무당이다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할머니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쉽게 말하면 무당 짓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뭐 고모, 그러니까 할머니의 고모의 그 애들 어렸을 때 애가 뭐 아프면 그러니까 귀신같이 울었고 상문이다 뭐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갖고 하니까 애 울던 애가 진짜 안 울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할머니 근데 맞아요. 그런 진짜 약간 밤무당? 뭐 가시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로. 할머니가 조항에 물 떠놓은 것도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맨날 비쉬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달 보면서 막 뭐라고 막 하시면서 막. 그 할머니만 제대로 앉혀놔도 본인은 진정이 될것 같아. 그리고 또 묘탈 산소탈이란 말도 나오거든. 근데 묘는 건드린 적이 없는데. 그거는 김씨 집안일 수도 있어. 그러면 신랑 쪽에 근데 신랑 쪽은 저희가 아예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도 모르고,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혼한 지 지금 한 10, 아니 한몇년된 거예요. 10년 안짝 되셨고, 아버님도 아예 그쪽 그 당신 그 집에 왕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친아버님이 산소도 모르시냐 그랬더니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옛날에는 어디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도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또 조씨 집안 문제가 아니라 김씨도 문제거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주. 김씨를 푼 적이 없죠. 네, 없어요. 뭐, 말씀으로는 양쪽 다뭐 하셨다고 하시는데, 선생들이. 네. 당연히 제가 창을 차리면 제가 시집을 갔으니,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말로만 예, 네, 당연히 그렇지. 김씨 집도 해야지 뭐 하면서 뭐,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김씨 집안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뭐, 막 이러시면서 뭐, 응, 내가 너 뭐, 응, 내가 두고 보마 뭐, 그러시고 뭐, 그러시긴 했는데. 원래 여자가 이제 출가를 하다 보면 물론 내 친정 신도 중요하지만 시댁 신도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시댁 신이 메인이 되느냐, 친정 신이 메인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선생에 따라서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가 외가가 너가 친가가 그렇게 세도 네가 시댁 신을 모셔야지 이렇게 신을 잘못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네,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느꼈을 때. 이 집안 조씨도 문제긴 문제인데 이 김씨가 문제? 거긴 저희 집보다 더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김씨를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조금 하긴 한것 같아 나도 네, 느낌이. 어머님이 이런 데 다니면서 뭘 하시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이제 X가 이런 신가물이다 보니까 더 많이. 그 김씨에서도 아직 덜 닦인 네. 못 풀린 그분들이 난 오시겠죠. 우리도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열쇠는 열쇠예요. 아, 그 열쇠가 힘듭니다, 너무.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오늘 제가 뭐 일을 잡아서 뭐를 풀어야 되는지. 나는 약간 어떤 주의냐 네. 하면